또 하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시기는 몇 년 뒤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이소연이라는 과학자를 아십니까? 우주 비행사를 알고 있죠.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이 앞으로 이소연 같은 과학자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포스닥 2년, 합하면 몇 년일까요? 17년입니다. 여학생이라서 군대를 안 갔지만 남학생의 경우에 군대까지 치면 약 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뒤 2030년, 25년도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학생들은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 직업이 2025년도, 30년대도 계속 유망할까요?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65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걸 생각합니다. 20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을 5만 불, 6만 불이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수입,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남기고 싶은 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미션 혹은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빌 게이츠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 게이츠가,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강요했습니다. 너는 컴퓨터를 좋아하지만 법학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법대를 지나겠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갈 길은 이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한 대 놓고 싶다. 이게 빌 게이츠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죠? 법학과에서 수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